하루 이렇게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. 돌아서면 잊어버리고, 네. 꿈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. 아, 내가 어떻게 가기로 했었는데, 어떤 꿈을 이루려고 했었는데, 시간이 지나보면 왜 내가 여기 있지? 내가 뭘 꿈꾸었길래 여기까지 왔지? 이렇게 돌아보는 때가 많잖아요. 그럴 때 한번 또 나이 탓인가 봐요. 이제 꽃이 하나 둘씩 피어 나기 시작해요. 그런데 벌써 전라도 광주는 꽃이 피었는데 비가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꽃잎이 떨어지면서 네, 제 친구가 낮술을 했더라고요. 네.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. 비가 오는데 전화. 그러면서 첫 마디가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이 어째 너밖에 없냐?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다가도 몇 년을 떨어져 있다가도 만나면 어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친구거든요.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인연들도 가지를 쳐야 되잖아요.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인연들이 멀어지기도 하고 또 정말 남아있는 인연은 또 남아있고 또새 인연을 만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간간이 새 인연을 또 만나고 살고 네. 그런 네. 어린 고향 친구가 네.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은 왜 너밖에 없냐? 이런 말이 그래. 나도 그래. 그렇게 답해줬어요. 뭐라는 벌써 집어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며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보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떠돌다 어느 나무 피일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.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면
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떠돌다 마다요 또 한 번 모란히 필 때까지